맞아 싱크로입니다. 마돈나. 보셔야 되니까 좀 앞으로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 뭐 아 등장 소개 전부터 함성이 쏟아져 나오는데 영경환 씨 인사했으니까 예. 침 닦으세요. 침 많이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 자, 우리 응? 예, 개별적으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팀의 리더 효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딩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크릿 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시크릿 벌써 얼마 전에 1주년을 맞이했다고 벌써요? 예. 오, 아니 벌써 1 아니 근데 벌써라마나 1년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아유. 거죠. 아닙니다. 이 인기 네.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시크릿? 네, 예? 무대 위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다른 가수들은 열심히 안 하는구나. 아닙니다. 네, 아, 개인적으로 저의 네. 잇몸 때문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분이 각자 예. 팬분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응원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 우리 시크릿 멤버들끼리 서로 부르는 별명. 별명이 있대요. 예, 예. 일단 리더 언니는 네. 본인들이 입으면서 네, 잇몸
네, 이모, 선홍빛 이모. 네. 잇몸 미소. 야, 이런 거 참 밝히기 힘든데. 자, 그러면 네. 이건 알 것 같다. 백지선화. 네 백지선화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근데 선화야. 백지선화? 왜 백지선화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청춘불패 KBS 네. 청춘불패 안에서 네. 캐릭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만 그래? 세 바퀴도 있지? 세 바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좀 달라요. 선화가 사실 천재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러면은 저기 지상열도 천재예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저 주책 진거. 거는 누구예요? 주책 찐 거. 왜 주책이란? 그 굉장히 옛날 건데요. 예. 요즘 왜 그래요? 그냥 요즘 바뀌었어요? 저 요새는 직녀사라고 불려요. 직녀사. 그건 뭐예요? 왜? 제가 그냥 여사 같다며. 하도 금붙이를 네. 좋아해서. 아 지금도 의상이 온통 금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색이네. 네.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 우리 지은 양이 문제. 왜 초딩이에요? 아 그게 진거가 지어준 별명인데. 예.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딩 같은. 그래서 모르다니요. 초딩인 거예요. 아이고, 모르다니요. 몰라서 초딩인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예. 그래서 네 초딩. 분, 예. 예. 정말 많은 인기 실감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청량리 광장에 지금 나왔잖아요. 청량리 역 앞에. 네.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너무너무 일단 새로워서 좋고 네. 여러분들이 또 계셔서 더 열기가 후끈 달아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무대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각자 우리 시크릿이 갖고 있는 별명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좀 빠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네. 예, 앞으로도 시크릿 뭐 1년이 아니라 10년 뭐 20년 넘는 그런 큰 사랑 받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시크릿 우리가 어려운 무대에 초대를 했는데 예, 그냥 예. 보내드릴 수 없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자, 노래 한 곡 더 청해드릴게요.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네.